올해 저 리베로 그거 안 뽑아. 학교별로 딱 정해져 있어. 뭐, 이제 뭐, 리베로 치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되면은, 아, 죽어지도 몰라. 원소도 못 넣지. 애들은 자꾸 집안들을 안 갈랐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또, 어디 조금 안 됐나, 애들. 그래. 어? 그래, 아산에, 아산에 은산이라고. 아, 잘못한대요? 아니야. 아, 넣었대요? 했는데 시험 갖고 가는 거 같아요.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있어야 임기 학교라서. 형님 전화 끊고 나서 전화 내신 안 봐요. 정신은 수능 성적이랑 시험이 근데 수능 성적이 80%라고 학교 자기 공부 성적 잘 써줬대요. 근데 문제는 애를 일단 먼저 성적을 넣고 걸르고 교수들 맨 상식으로 예진이라 했나? 네. 강? 네. 삼수생. 여보세요? 신하씨. 네. 아유, 목소리 금방 알아보네. 물어보려고. 저기, 우리 수시로
학생도 하고 그다음 자기 소개서 하고 아 지금 교수님 되셔? 아 교수님 되고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할게. 핸드폰 받으실 수 있나? 어 핸드폰으로 전화할게. 받았어요. 아 그럼 예 형님 저예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요번에 우리 학교 그 수시 그 일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2017 대학 배구 리그 한양대학과 경희대학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어웨이팀 한양대학 교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많이 안 올 거예요. 원래는 레프트. 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를 두고 있는 이곳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입니다. 경희대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경희대학교에서 펼쳐지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희대학교는 경기장 이제 새롭게 준공을 위해서 전반기 내내 홈 경기를 이제 원정으로 치렀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경기장이 조금 협소한 편인데 선수들이 이제 원정을 통해서 양팀 모두 적응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선 한양대 선수들이 몸푸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역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남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학년 선수들, 얼리를 진출한 선수들까지 모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양팀 감독들의 표정도 예전처럼 이렇게 여유 있다기보다는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한결 이제 정돈되는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향한 그 긴장감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3위, 한양대학교가 8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7승 2패, 한양대는 3승 6패. 양팀 모두 9경기를 치렀는데 경희대학교가 본 경기를 치르고 나면 또 홍익대학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현재 1위의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게 시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승을 챙기고 다음 이 홍익대를 마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2위에 올라있는 인하대학교와 8승 2패로 승률 동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뭐 홈경기입니다만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역시 이제 주요 선수들이 저희 중계석 앞쪽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이제 4학년 선수들이죠. 이창진 선수라든지 이제 4학년 선수 이현우, 리베로 이현우 선수 그리고 3번의 센터를 보는 선수죠. 손주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내일 아마 드래프트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치러지는 드래프트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신데요. 일시는 이제 9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치러지는 남자 신인 선수 배구 드래프트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주요 선수들 중 이제 4학년 선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홍민기 선수, 박태환 선수, 문종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의 4학년이면서도 주축인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홍민기 선수 이제 센터를 보는 선수죠.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되겠고 이제 문종혁 선수 레프트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남성고를 졸업한 팀의 주전 윙 스트라이커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반기에 볼 수 없었던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추가량 선수입니다. 추가량 선수가 지난 전반기 좀 엄격해진 학점 관리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추가량 선수도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희대학교 12번 선수죠. 화면 우측 12번을 달고 있는 선수 알렉스 선수도 이제 홍콩 국적을 가진 선수가 되겠죠. 양팀에 이 외국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화면 중앙에 이렇게 잡아주시는데요. 알렉스 선수가 1년 전에 제가 가을즈음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경희대학교 경기를 후반기에도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후반기 알렉스 선수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김찬호 감독입니다. 김찬호 감독 이제 이번 시즌 상위권 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3위 또는 2위까지도 가능성을 내볼 수 있는 성적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본래는 이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원정으로 치러졌던 지난 전반 경희대 홈경기였습니다만 오늘은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의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군요. 자, 이제 주요 선수들을 앞에 두고 아마 대화를 좀 나누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말씀드린 이제 홍민기 선수, 박태환 선수가 화면 중앙쯤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두 4학년 선수, 센터 포지션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부심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네요. 네. 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안에서 프로 배구 선수들은 이미 리그 전초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3, 4학년 선수들, 얼리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들은 오늘 경기 정말 부상 없이 임하고 리그를 마무리하면서 드래프트 결과 또한 좋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 이제 또 1학년에 재미있는 선수들이 있죠. 한양대학교는 백넘버 1번입니다. 홍상혁 선수, 이제 송산고를 졸업한 레프트 선수가 되겠고, 경희대학교의 이제 신입생은 아닙니다만 이제 2학년 선수 김정호 선수, 이제 평촌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이 양쪽 레프트에서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으로 저희는 우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전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관중분들도 계신데 관계자분들이 확실히 많이 오셨더군요. 네,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환 주심, 자주 뵐 수 있는 분이죠. 유창호 부심. 네, 선심 소개가 이어집니다. 박재환 주심은 저희 대학리그뿐만 아니라 타경기 저희 배구 중계를 가도 항상 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익숙한 얼굴들인데 다들 또 저희 V리그 시즌 준비를 하셔야죠.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쌀쌀해짐에 따라서 이제 배구의 계절이 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원정팀 한양대 선수들 소개가 우선 있겠습니다. 자, 신입생 홍상혁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홍상혁 선수에 이어서 백넘버 2번 김지승 선수, 그리고 백넘버 9번 홍민기 선수, 그리고 13번 류성주 선수, 그리고 15번 문종혁 선수, 마지막으로 18번 박태환 선수와 함께 리베로 선수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리베로 구자혁 선수가 우선 먼저 들어서는군요. 네, 감독 소개.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좀 고초가 있었습니다만 양진웅 감독 또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후반기 성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홈팀 경희대학교 선수들 소개가 있습니다. 지금 손주형 선수가 역시 먼저 들어오죠. 이승호 선수, 그리고 강병모 선수, 그리고 백넘버 11번 이창진 선수, 알렉스 선수, 그리고 10번의 김정호 선수, 마지막 리베로 5번의 이현우 선수까지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네, 감독 김찬호 감독 오늘 눈빛이 매섭습니다. 오늘 한양대를 잡고 2위로 올라가겠다는 그 굳은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리그 3위 팀과 리그 8위 팀의 경기, 7승 2패의 경희대, 2위의 인하대를 잡기 위한 승이 필요한 상황. 한양대도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그렇죠. 네, 프로 감독들께서 지금 경기장에 와 계시네요. 경기 또 가장 우측에는 또 신진식 감독이 와 계십니다. 아, 네. 이제 흰색 상의를 입고 경기장 이제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신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드래프트 때문에 이 프로팀 감독들 저희 낯익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 제가 파악을 미리 못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오셨습니다. 네, 신진식 감독의 모습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다음 시즌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선수들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팀 감독들께서 직접 이 경기장에 오셨다는 것은 역시 관심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홈팀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 주자가 백넘버 1번이죠. 네, 이승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세터가 되겠습니다.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신장 183cm입니다. 이승호의 서브, 블랙 서브. 자, 우선 내려놨던 공 레프트 역시, 자, 지금 네터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블락 바깥쪽에 떨어지네요. 블락 아웃. 네, 한양대 점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창진 선수는 끝까지 한번 어필을 해봤는데 블락 아웃이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요. 이어서 한양대학교의 서브 너무 길게 봤네요. 지금 알렉스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창진 선수는 터치아웃이 아니냐 또 한번 어필을 해봅니다. 신경전이 초반부터 치열하네요. 두 점차 계속해서 서브 이어가는 주장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도 여름을 지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해남배구 대회를 저희가 또 중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 선수들의 운동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기회.
2학년 김정호 선수입니다. 스코어 한 점 차. 아, 제대로 맞았는데요.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토스에서 레프트 길게 맞았는데 아, 터치아웃을 선언하네요. 한양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두 점 차. 3대 1이 됩니다. 알렉스 선수가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요. 이제 팀 동료들과 호흡이 참 잘 맞아요. 이어서 류성주의 서브. 류성주 선수도 라이트인데 아, 깔끔한 득점. 강병모의 득점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 레프트에서 공격이었는데 역시 강병모가 마침표를 찍는 능력이 있는 선수군요. 3학년의 강병모 선수의 득점에 이어서 알렉스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 알렉스 선수도 아, 이번에는 좀 길게 맞았는데 이 기량이 확실히 상승했다는 것을 제가 꼭 경기 전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 교체를 알렉스 선수가 지금 빠졌군요. 이어서 문종혁의 서브. 자, 흔들리지 않았고 시간차 라이트에서 득점. 이창진 선수는 역시나 이 프로팀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 라이트 포지션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네, 구자혁 선수가 지금 리베로를 보고 있죠. 리시브는 괜찮았어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나 싶었는데 안쪽에 떨어집니다. 블락을 안고 떨어졌던 이번 움직임 홍상혁의 득점. 네, 손주형의 서브가 있었군요. 아, 블락이 있었죠. 손주형의 블락이 있었고 안고 떨어졌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 5대 3. 홍민기의 서브를 일단 안정감 있게 시간차 레프트에서 한번 뽑아봤고 블락아웃. 아주 블락은 아니고 리시브가 좀 흔들렸는데 홍민기 선수가 조금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강병모의 득점. 오늘 레프트에 대한 점유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점유율만큼 성공률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 강병모의 서브.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군요. 서브 득점 강병모. 포효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강병모 선수도 3학년 신장 192cm 대전 중앙고를 졸업한 레프트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자, 점프 토스 살짝 흔들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 거리가 있었습니다. 세팅값이 좋았군요. 후위에서 톡 쳐놓은 공 넘기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다시 넘어옵니다. 정돈. 토스가 이번에 살짝 길었어요. 레프트 강하게 너무 강하게 맞았네요. 아, 지금 부심을 불렀어요. 스코어 아직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5대5에서 주심의 손은요. 아, 쳐내기를 인정을 하는 것 같... 아, 네트 턴치군요. 6대5 경희대가 앞서갑니다. 한양대 수비 범실로 스코어가 여전히 경희대학교에게 있는 상황. 아, 지금 속공은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점프 토스 레프트에서 길게 올라갑니다만 빈 공간 없이 다시 한번 정돈. 홍상혁이 아닙니다. 류성주 블락에 걸리네요. 역시 신장 2m 4cm의 손주형. 와, 높은 벽입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막을 수 있는 선수예요. 지금 류성주 선수는 좀 아쉬움의 입맛을 다시는데 이 벌교 상고 출신의 신장 190의 선수. 계속해서 서브 강병모가 넣겠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 앞서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 지금 평범한 플랫 서브라고 생각했는데요. 회전 없이 흔들렸습니다. 리시브로 굉장히 받기 어려웠던 공. 강병호 다시 서브 득점. 결국 작전 타임이 한양대로부터 먼저 나왔군요. 스코어 석점 차 5대 8입니다. 아, 서브에서 강병모가 위력을 발휘를 하네요. 양진웅 감독이 일단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만
랠리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감독들의 표정 또한 이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에게 조금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자, 긴 멘트 없이 선수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양진웅 감독이었습니다. 자, 지금 서브 득점이 벌써 두 개죠. 강병모 선수. 자, 이번에 좀 힘을 빼봤어요. 다시 한번 레프트 홍상혁 길게 맞았는데 자 터치아웃인가요? 그냥 아웃이 선언된 선심. 지금 강병모의 서브로 계속 득점이 나고 있습니다. 넉점 차 9대5. 오늘 경희대학교 선수들 컨디션이 좋은 것 같군요. 그리고 강병모의 서브 이번엔 방향을 좀 바꿔봤는데 살짝 빗맞았어요. 본인이 이제 타겟팅을 문종혁 선수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잘못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 백넘버 2번입니다. 한양대학교 김지승 선수 2학년의 선수죠. 진주 동명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아 센터에서 지금 자 들어왔다는 사인. 네 득점 인정됩니다. 스코어 10대6. 그리고 센터 4학년 손주형 살짝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일단 살려놓고 자 백시를 길게 한번 놨는데 막았어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해소공격 전해기 득점. 이창진 선수 날아다닙니다. 오늘 이창진 선수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과 함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박태환 선수도 이제 4학년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이창진 선수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브는 괜찮았어요. 자 이번에도 백토스 여기서 역시 유성주가 라이트에서 힘을 발휘를 하네요. 지금 세터 김지승이 투입되면서 살짝 전략의 수정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병모 선수가 자리를 짚어주고 있군요. 길었어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강병모 선수가 짚었던 것도 아마 타겟팅이 그쪽에 형성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홍상혁 선수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세터 이승호 선수의 서브 아웃이네요. 12대8. 자 토스가 많이 흔들렸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터치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랩트에서 공격 들어왔네요. 인이 선언됩니다. 기분 좋은 득점 문종혁. 신장 195의 랩트 선수 문종혁의 득점. 스코어는 12대9. 서극점 차. 오늘 랠리를 봤을 때는 역시 1세트를 가져오는 팀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팅이 너무 좋았네요. 이승호의 멋진 세팅 그리고 알렉스의 마무리. 알렉스 선수는 9시 뉴스에도 한번 출연을 해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신장 198cm 92kg 지금 센터에서 포지션을 변경을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좋은 서브 리시브도 좋았어요. 다시 한번 길게 한번 날아봤는데 받기 힘든 방향. 리베로 이현우가 받기에는 공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운 표정. 스코어 서극점 차 13대10. 그리고 류성주. 자 이제 왼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바깥쪽으로 많이 흘러나갔던 공 속공에서 득점. 스코어 넉점 차 14대10. 지금도 A속 빠르게 넣으니까 공간이 또 비었어요. 아마 올라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양진웅 감독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알렉스 선수의 서브입니다. 첫 번째 서브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토스 덜 떨어졌군요. 드라이브가 제대로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살짝 긴장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알렉스 선수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경희대학교 배구팀에 입단한 이유는 결국 이 프로 배구 진출을 위함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독들께서 와 계시니까 긴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행운의 서브 그대로 들어가네요. 지금 홍상혁의 센스 있는 득점. 그 두 점 차까지 14-12. 결국 경희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지금 이제 프로 감독들의 얼굴을 쭉 보고 계신데요. 구단별로 다 한 분씩은 와 계시군요. 지금 메모지에 열심히 필기를 하는 감독도 계시고 역시 신진식 감독이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본인이 아마 찍어놓은 선수가 있을 텐데 그 선수의 활약을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직접 방문을 한 것 같군요. 저희 중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찾아와서 이렇게 직접 관전하시는 게 더욱더 생생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더욱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전달해드리고 싶군요. 자, 한양대 문종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괜찮았는데 라이트에서 자 이창진의 공격이 터치아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 디그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창진 선수의 공격 방향이 좋았습니다. 서극점차 15-12. 그리고 이창진의 서브 방향은 괜찮았어요. 지금 홍상혁 쪽을 봤던 것 같은데 토스 굉장히 높게 그리고 자 왼손 공격이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터치는 없었다는 판정. 이 류성주의 왼손이 참 앵글도 잘 쓰는 선수인데요. 오늘은 아직 제대로 득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넉점 차. 자 토스 아 좋았어요. 여기서 속공이었고 디그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걸 넘겼어요. 살려냅니다. 다시 세팅. 자 여기서 백어택 득점. 문종혁. 자 지금 백어택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리베로 이현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 이현우 선수도 제천 산업고 출신의 리베로. 굉장히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좋은 공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한양대 여기서 또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지금 센터 이승호가 본인도 타이밍이 좀 맞지 않자 점프 토스 방향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바로 넘겼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점 차 16-14. 서브 범실. 서극점 차 17-14. 자, 강병모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앞선 서브에서 서브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한양대학교인데요. 한번 지켜보죠. 아, 행운의 득점. 오늘 뭐가 되네요, 강병모 선수.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스코어 넉 점차 18-14. 결국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한양대학교 벤치입니다. 자 지금 결국 다시 불러드렸는데 작전 타임 두 개를 모두 소진합니다. 양진웅 감독이 문종혁 선수와 이 4학년 선수들이죠. 홍민기 선수와 박태환 선수에게 역시 코멘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선수들이 오늘 이 프로팀 감독들께서 오셨다는 것에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학년 선수들. 지금 뭐 필기구나 노트북 등을 꺼내서 선수 프로필을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감독들입니다. 아직은 여유 있는 표정의 김찬호 감독. 아 드라이브 제대로 들어갔는데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만 붙여놨고 거리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쳐내기로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홍상혁 선수가 센스가 있어요. 지금도 네트와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잡혔는데 이걸 쳐내기로 만들어냅니다. 자 김지승 선수가 빠졌죠. 서브를 위해서 백넘버 3번 최진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세터 최진성의 서브. 아 여기서 속공. 다시 한번 방향은요 레프트 홍상혁이 바깥쪽에 떨어뜨리고 마는군요. 접촉이 없었습니다. 19-15 넉점차. 자 빠른 선수들을 다시 투입하네요. 경희대학교는 날랜 선수들을 투입합니다. 주성민 선수의 서브가 어떻게 했군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빠진 자리 다시 알렉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속공 그대로 득점. 자, 이 공격은 정답지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A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스코어 19-16. 그리고 한양대학교 6번 이지석 선수의 서브. 아 잘못 맞았어요. 안테나 바깥쪽으로 날아갔던 공. 본인도 조금 몸이 덜 풀린 것 같죠? 이지석 선수.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주전 세터 이승호입니다. 아 이런 범실이 나오네요. 지금 이지석 선수의 서브 범실에 이어서 리시브 범실인데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호 선수. 5점 차 21-16에서 자 왼손 지금도 플랫한 서브 뚝 떨어진 공 여기서 다시 한번 A퀵 살려놓습니다. 아 점프 토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블락에 걸리네요. 이창진 선수가 한번 높이 날아올라 봤는데 지금 턱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죠. 여름 동안 운동량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넉 점차 21-17. 그리고 한양대 주장 박태환의 서브. 자 토스 멀리 봤어요. 안고 떨어졌군요. 블락에서 공을 안고 떨어졌습니다. 22-17. 5점차 홍민기 선수의 블락 범실. 본인도 이제 덮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만큼 타이밍 잡기가 이 배구의 묘미입니다. 자 그리고 2학년 김정호 선수의 서브. 굉장한 서브죠. 네트에 걸리면서 속도가 좀 줄었어요. 여기서 C퀵 그대로 마무리. 류성주. 지금 사인이 최진성 선수와 류성주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블락 라인이 충분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넉 점차 22-18. 왼손 서브 받아냈고 다시 레프트에서의 공격 살려냅니다. 멋진 디그. 마찬가지 받아치는 레프트에서의 공격을 블락해내는 알렉스와 이창진입니다. 손주형이 있을 때와는 블락 라인이 달라요. 그걸 좀 읽어내야 되는데요. 23-18 5점차. 오늘 아직 서브를 집어넣지 못한 알렉스 선수. 1세트 세 번째 서브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네요. 길었나요? 그렇죠. 최진성의 점프 토스를 바로 마무리했던 홍민기의 득점. 23-19. 오늘 1세트의 승자가 유리할 것이라 저희는 추측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강병모 선수 아니면 김종우 선수 쪽인데요. 문종혁의 서브. 자, 밀어 때릴 거예요. 안 여기서 자, 좀 길게 봤는데 안테나 바로 옆이었어요. 너무 길게 봤습니다. 이창진이 떠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네트 위쪽에 형성이 됐고 이창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극점 차 23-20에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 가끔 이렇게 너무 잘 풀릴 때 굉장히 잘 풀릴 때 무리한 시도를 좀 할 때가 있는데요. 조금 전 공격 기회는 조금 아쉽네요. 선수들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김찬호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센터 손주형, 강병모, 이창진 선수 그리고 리베로 이현우 선수, 김정호 선수, 세터 이승호 선수.
아, 이제 점수차가 석 점인데 두 팀 모두 20점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지훈 감독도 어깨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문종혁. 아, 네트 맞고.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랩터에서의 강병모의 공격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쳐내기를 생각을 하고 애초에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강공이 그대로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24대 20 세트 포인트. 이창진의 서브. 자, 회전이 있었는데 토스. 그리고 랩트에서 홍상혁의 공격 받아냅니다. 자, 그대로 강병모. 자, 지금은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자, 블락 쫓아가야죠. 여기서 휘슬. 지금 라인 침범을 선언을 하네요. 네, 이승호 선수의 라인 침범이 선언됩니다. 아마 좀 전 긴 세팅 이후로 아마 라인 침범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승호 선수 아니면 손주영 선수 같은데요. 서극점 차 24대 21. 그리고 홍민기의 서브. 아, 여기 속공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손주영 선수의 득점으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21. 오늘 경희대는 중립지역에서 치러지는 원정 경기입니다만 기분 좋은 첫 번째 세트 승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다시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체육관에서 전해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 조금 전 1세트에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경희대학교 특히 강병모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손주영 선수, 이창진 선수, 그리고 알렉스 선수까지 모두 일단 되는 날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첫 번째 세트 25대 21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 팬분들도 계십니다만 팬분들, 기자분들, 그리고 이제 학부 형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시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경기 프로팀 감독들이 직접 찾아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4학년 선수들 1세트를 치르면서 이제 조금은 긴장이 풀렸을 것으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신진식 감독이 잠시 그 세트가 끝나고 노트 같은 걸 꺼내서 옆에 있는 관계자와 좀 긴 대화를 나눴는데 감독들끼리도 정보 교환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세트 첫 번째 서브 홍상혁 선수입니다. 이승호의 세팅 그리고 라이트에서의 공격. 자, 쳐내기가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보면 네트에서 거리가 살짝 있었습니다. 문종경의 공격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넘어갔군요.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정정해드리죠. 한양대학교의 선취점 1대 0. 이어서 홍상혁의 서브. 자, 네트에 너무 붙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팅.
알렉스가 뛸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죠. 지금 다시 한번 강병무를 봤습니다. 지금 알렉스 쪽으로 에이퀵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왔던 강병모의 득점. 스코어 1대1 동점. 여기서 석공 이승호가 받아냅니다. 바깥쪽이네요. 스코어 2대1. 그리고 주장 박태환의 서브. 자, 콜이 있었죠. 손주형의 공격이 있었고 일단 넘깁니다. 이승호의 세팅. 자, 너무 멀리 봤네요. 이제 센터기 때문에 이승호 선수가 앞서서 리시브를 받았고 세팅을 손주형이 해봤습니다만은 이창진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3대1. 다시 박태환의 서브. 아, 역시 이창진 쪽을 보네요. 자, 지금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라인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스코어 3대 2 한 점 차. 자, 사인 교환이 있었고 조금은 여유어 보일 정도로 여기서 접촉이 있었나요?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스코어 4대2. 지금 오버 더 네트가 선언이 된 것 같은데요. 오버 네트가 선언이 됐어요. 류성주의 서브. 김찬호 감독까지 어필이 살짝 있었습니다만. 세팅 여기서 시간차 강병모. 오늘 강병모의 성공률은 당연히 50%는 넘을 것이고요. 제가 기록지가 넘어오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강병모 컨디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최진성도 사인을 냈는데요. 강병모가 서브가 좋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한 모습. 자,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 뒤어 떠올랐고 여기서 블락아웃. 천혜기 득점 문종혁. 스코어 5대3. 계속해서 문종혁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아,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 범실 다시 한 점 차. 그리고 경희대학교 센터 손주형의 서브입니다. 자, 이승호의 사인이 또 있었어요. 자, 블락 방향 봐야죠. 알렉스가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걸 또 뚫어내고 있는 류성주. 확실히 실속 있는 스트라이커예요. 네, 오포짓의 선수입니다만 실속이 있습니다. 류성주. 그리고 이어서 홍민기의 서브. 세팅 그리고 퀵으로 마무리하는 알렉스. 속공으로 마무리. 스코어는 다시 한 점 차 5대6. 사인이 잘 통하네요. 오늘 사인이 참 잘 맞습니다. 경희대. 이어서 세터 이승호. 자, 커버링이 좀 빨라야겠어요. 자, 포메이션이 정돈되기 전에 공격. 하지만 리베로의 좋은 수비. 다시 레프트에서 천혜기 득점. 지금은 이현우의 빠른 대처가 좋았다고 저희가 칭찬을 해야겠군요.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 6대6. 네, 양 팀의 리베로를 번갈아 보시는데요. 자, 구자혁의 반대쪽을 좀 봤군요. 자, 퀵 여기서 속공을 일단 방어해냅니다. 다시 이창진 라이트에서. 자, 블락을 읽어냈군요. 빈 공간을 한번 받고 이승호의 디그. 다시 한번 랩트에서 공격하지만 빈 공간이 컸습니다. 아쉬워하는 이현우. 그리고 홍상혁의 멋진 공격. 스코어 다시 한 점차 앞서가는 한양대. 네, 아쉬움에 잠시 일어서지 못했던 이현우예요.
앞서서 물론 이승호의 D그룹 방어가 됐습니다만 이 세 명의 두터운 블락을 뚫어냈던 이 한양대 공격이 눈앞에 남아 있군요. 여기서 휘슬. 자, 지금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득점. 아마 오버넷 오버네트가 선언이 된 것 같군요. 류성주. 스코어 동점. 지금 범실로 주는 점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김정호의 서브 제대로 맞았죠. 다시 한번 터치아웃 득점. 뭐 지금은 아쉬워하기보다는 공격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스코어 다시 7대 8 앞서가는 한양대. 1세트 때처럼 이 한 자릿수 점수 때에서는 역시 치열하네요. 점수가 함부로 이렇게 길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홍상혁. 홍상혁의 서브 포인트. 네, 시즌 초반만 해도 제가 무서운 신입생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팀에 참 잘 녹아들었습니다. 네트 받고 넘어온 공. 강병모의 방어가 또 됐어요. 여기서 이창진의 마무리. 몸을 날린 강병모에게 이창진 선수가 다가가네요. 경희대학교 선수들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서브를 준비한 알렉스. 아, 좋은 서브. 최진성의 세팅. 그리고 레프트 천혜기 득점. 스코어 10대 8. 문종혁 선수. 자, 지금 레프트에서 본인이 원했던 각으로 공을 뽑아냈고 또 천혜기가 됐기 때문에 이창진 선수로서는 또 문종혁 선수 마찬가지 4학년이겠습니다만 이 수비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은가 보군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강병모의 다시 한번 이어지는 득점. 그리고 강병모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격 성공 점유율 자체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창진의 서브. 자, 레프트에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여기서 접촉이 있었네요. 네, 터치아웃. 문종혁의 연속 득점. 스코어 11대 9, 두 점 차.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 13번 류성주입니다. 왼손 서브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읽어야겠습니다. 어우, 제대로 된 서브를 일단 받아내고 레프트에서 공격. 천혜기 득점. 다시 한번 강병모. 아, 오늘 이렇게 잘 되는 날이 있군요. 강병모 정말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단 공격에 대한 대비를 좀 해달라는 리베로의 주문이 있었어요. 한 점 차. 자, 서브 일단 제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문종혁이 넘기기에는 네트에서의 세팅값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앞에서 맞으면서 네트에 걸린 공. 다시 한번 강병모. 자, 방향은요. 여기서 휘슬이 우선 먼저 나오네요. 지금 부심의 휘슬인데 아, 다시 한번 지금 범실로 점수를 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범실로 지금 역전을 만들어줬습니다. 12대 11. 지금 최진성 선수의 다시 한번 라인 침범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지금 수기를 읽기에는 타이밍을 조금 놓쳤습니다만 또다시 범실로 한 점을 내줬고 자, 어필할 수 없었던 범실이기 때문에 12대 11. 한 점 역전 점수를 범실로 내줬습니다. 자, 범실이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실이 누적이 되면 세트를 내주게 됩니다. 집중력에 대해서 아마 양진훈 감독은 어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서브 이후에 수비 동작에서 아마 공격 시도 전에 바로 휘슬이 또 울렸어요. 아마 부심이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저도 라인 침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강병모의 서브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 속공은 적중되지 못했고 다시 레프트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 여기서 자 터치아웃을 선언하네요. 지금 박재환 조심은 터치아웃을 선언합니다. 지금 선심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경희대 쪽 선심은 그냥 아웃을 선언했고 지금 한양대 쪽은 터치아웃으로 봤단 말이죠. 잠시 주심과 선심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경희대학교 스코어를 인정을 하네요. 네. 선심과의 판정에서 지금 이창진 선수 쪽이었는데 접촉이 없었다고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주심과 선심이 다시 모였고 문정혁 선수의 공격은 그냥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병모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자 범실로 역전하고 지금 연속 스코어 3대 11 두 점차 빨리 잘 읽어냈군요. 구자혁 다시 하지만 레프트에서 마무리를 짓는 문종혁 될 때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세팅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문종혁도 망설이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던 상황 13대 12 한 점차 세팅을 준비한 서브를 준비하는 문종혁. 자 방향을 좀 길게 봤는데 지금은 김정호를 칭찬을 할 수밖에 없군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센스 있는 득점 14대 12. 지금 류성주 선수와 함께 동료들이 잠깐 모였는데 역시 최진성 선수와의 사인 교환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류성주 선수는 본인이 블락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레프트에서 공격 자, 블락 맞고 떨어진 공 다시 한번 멀리 봅니다. 류성주의 백어택 살려내면서 자 포메이션 정리 그리고 알렉스가 아닌 왼쪽에서의 철액이 득점. 아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안 꺼지네요. 지금 김정호 선수의 득점인데요. 자 기분 좋은 철액이 자 큰 힘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극점 차 15대 12 레프트 정방향 공격 몸을 날려봅니다만 넘기지 못하네요. 네. 자 지금도 이 알렉스의 공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후위에서 일단 몸을 날려봤던 구자혁입니다만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넉점 차 16대 12 몸 날리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번 김재광의 서브 제대로 맞지 않았군요. 신입생 김재광 선수의 서브 범실 이어서 홍민기의 서브입니다. 자 세팅 좋죠. 여기서 시간 차로 김정호의 마무리. 김정호의 연속 득점. 앞서서는 천액이 이번에는 그대로 정방향 밀어갔습니다. 넉점 차 17대 13. 지금도 점프 토스에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이승호 선수였는데요. 다시 이승호의 서브. 아 이걸 넘기지는 못했고 다시 알렉스. 자 바깥쪽에 떨어졌다는 사인이군요. 17대 14 서극점 차. 아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마무리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서극점 차. 이어서 최진성의 서브. 자 방향이 여기서 김정우가 우측에서 떠올랐었고 다시 이창진 이번 블락은 좋았네요. 박태환의 블락. 스코어는 두 점 차까지 지금 앞서가다가 따라잡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넘어갈 때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으로 이 흐름이 또 끊어집니다.
김찬호 감독이 살짝 바빠졌죠. 지금 김종호 선수의 연속 득점이 있었고 2세트 초반 이창진과 알렉스의 좋은 득점, 그리고 역시나 2세트에도 강병모의 이 성공률이 높은 득점. 지금 점유율을 살짝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승우의 세팅만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네트에 조금 더 붙여달라. 지금 점프토스 방향은 괜찮은데 조금 더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어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서브가 그대로 아웃이 선언되는군요. 스코어는 석점차 18-15. 최진성의 서브 범실, 이어서 김정호의 서브. 아, 이번에도 힘이 좀 들어갔죠. 마찬가지 서브 범실 스코어 다시 두 점차 18-16. 자, 이제 홍상혁입니다. 자, 2세트 두 점차. 자, 제대로 된 서브였는데요. 이현우가 막아냈고 네트에 바짝 붙였던 공 들어오는군요. 김정호의 득점. 스코어는 석 점차. 자, 로테이션에서 다시 주성민 선수의 서브군요. 주성민 선수도 이제 2학년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아, 멀리 봤네요. 문종혁 또 이걸 받아냈고 속공으로 마무리하는데, 아하. 자, 이번에도 세팅을 하고 떨어지던 이승우 선수가 라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네터치를 어필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승우 선수의 범실인데요. 네, 우선은 김찬호 감독이 진정을 시킵니다.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지금 원핸드 토스였는데 그게 네트에 닿았다고 아마 주심은 선언을 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단 네트에 바짝 붙이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강병모에게는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강병모 확실하게 또다시 점수 만들어내면서 20-17 서극점 차. 구자혁이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항상 이 구자혁 선수가 쉴 새 없이 몸을 던지는 리베로인데 이게 네트 맞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범실 20-18 두 점차. 다시 왼손 서브가 가능한 류성주 선수. 어우, 제대로 들어갔죠. 다시 방향 정방향 강병모 쳐내기. 자, 하지만 수비 되면서 마찬가지 레프트 강하게 들어갑니다. 문종혁 오늘 점유율도 높은 편인데 성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9 한 점 차까지. 양팀 리베로, 뭐 리베로들이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류성주의 강한 서브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갔죠. 김정호를 일단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창진의 백어택. 자, 공이 살짝 높았는데요. 다시 안정화 그리고 세팅. 마치 경희대 기회였어요. 백어택 김정호. 포메이션이 살짝 흐트러진 그 틈에 그 얇은 공간을 놓치지 않는 김정호의 후위 공격. 스코어는 다시 두 점차 21-19. 강병모의 서브입니다. 긴장해야겠죠. 길었나요? 아웃이 선언되는군요. 스코어 다시 한 점차 21-20. 1세트보다 조금 더 치열합니다. 1세트는 25-21로 마무리가 됐고. 자, 그리고 다시 한양대 이지석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너무 붙지 않았나 싶었는데 살짝 타이밍 맞지 않았죠?
다시 정돈. 그리고 레프트입니다. 조심해야죠. 천액이. 하지만 살려내는 강병모. 자, 센터가 아닌 레프트에서 득점입니다. 김정호. 지금 강병모가 아닐 때는 김정호가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에서도 원활한 공격이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왜 3위 팀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군요. 자, 22대 22점 차. 첫 번째 세트가 넉 점 차 25대 21로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도 22대 20에서 서브권이 경희대학교에게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으로서는 좋지 않은 전개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손주형 선수의 서브 기회군요. 경희대학교 센터 손주형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앞쪽에서 뛰어야 되는 알렉스가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아웃이 서른되네요. 자, 서브가 범실이 됩니다. 다시 한 점차 22대 21. 그리고 홍민기의 서브. 아, 너무 길었네요. 리시브가 살짝 길게 빠지니까 놓치지 않았던 한양대학교 선수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작전 타임. 자, 지금 동점이 됐습니다. 22대 22. 앞선 손주영 센터의 서브가 방어가 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한양대학교 쫓아가는 점수 22대 22. 자, 그리고 서브 홍민기입니다. 앞서서는 리시브가 좀 길었는데 이번에는 김종호가 또 다시 한번 공간에 집어넣는 공. 스코어 한 점차 23대 22. 자, 이지석 선수가 저희 기록지엔 또 리베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출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안쪽에 떨어지는 공. 확실한 득점 박태환. 다시 동점입니다. 23대 23. 세팅. 그리고 레프트 이창진. 자, 천액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깊이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블락이 됐고 디그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창진. 그대로 블락 아웃. 천액이 득점. 경희대학교 24대 23 세트 포인트. 자, 중요한 기점에서 지금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길었나요? 시간차가 아닌 천장에 닿아버렸네요. 결국 듀스가 되는군요. 류성주의 공격. 그리고 동점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관이 물론 천장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타 경기장에 비해 조금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자, 구조물에 닿으면서 스코어 24대 24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상혁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은 조금 큰데요. 25대 24. 그리고 다시 알렉스의 서브. 아, 그렇죠. 지금 타겟팅이 만들어지네요. 자, 대각을 볼지 정방향을 볼지요. 정방향을 봤군요. 세팅. 속공. 여기서 이걸 받아냅니다. 알렉스. 레프트 강병모 다시 살려내면서 이승호 정돈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창진. 하지만 바깥쪽. 자, 천액이냐 바깥쪽이냐. 지금 주심은 경희대학교 스코어를 선언을 했어요. 부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장을 잠시 불렀는데요.
아주 과도한 어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주의를 줬고 26대 24 경희대학교가 두 번째 세트마저 좀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이창진 선수의 공이 이제 안쪽에 떨어졌다는 대각 공격이 이제 안쪽에 떨어졌다는 사인이 들어왔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다시 현장에서 중계 이어드리죠. 경희대학교 홈경기입니다만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중분들 중에는 이제 학생분들도 있으신데 뭐 지금 연령대들을 보면 학부형들 뭐 그리고 아마 학교 동료들 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죠. 하지만 역시 선수들의 관심사 특히 드래프트 신청을 한 선수들의 관심사는 저희 화면 양쪽 끝에 저렇게 앉아계시는 프로 감독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마지막 이창진 선수의 득점으로 2세트가 26대 24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경희대학교는 인하대학교에게 1승 차죠. 8승 2패로 인하대학교가 2위, 경희대학교가 7승 2패로 3위입니다. 오늘 승을 거둔다면 더 높은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연이은 공격에서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류성주의 왼손 공격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선취점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 스코어 1대 0. 그리고 한양대학교 주장 박태환의 서브. 아, 레프트 안쪽에 떨어졌군요. 블락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만 방향 바꿔서 김정호. 경희대학교 스코어 1대1 동점. 그리고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온 공에 여기서 접촉이 됐군요.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문종혁 선수가 스텝을 갖다 놓은 자리가 아닌 네트에 맞고 방향이 바뀌어버리면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고 행운의 득점. 다시 한번 김정호의 서브 스코어 2대1. 같은 방향을 봤는데 이번엔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스코어 2대2. 그리고 왼손 서브가 가능한 류성주. 강했습니다만 너무 강했군요. 서브 범실 스코어 3대2. 그리고 센터 손주형. 자, 세팅 좋았죠. 시간차 하지만 길게 빠집니다만 인이 선언됩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3대3. 라인 바로 위쪽에 떨어졌던 것 같군요. 문종혁의 득점. 자, 문종혁 이번 서브는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창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는 있었습니다만 이창진의 득점. 스코어 4대3 앞서가는 경희대. 아, 여기서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방어를 해내네요. 네트 바로 위쪽 알렉스 강한 공격. 알렉스의 득점. 스코어 2점 차까지. 홍상혁의 리시브에서 흔들렸던 점에 본인은 동료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창진의 서브. 아, 여기서 아웃이 선언됩니다. 이창진 서브 범실. 아, 너무 밀려 맞았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하네요. 그리고 홍민기. 아, 길게 맞았네요. 자, 리시브는 됐습니다만 길게 맞으면서 기회는 한양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정돈. 김정호 살짝 넘긴 공. 자, 다시 기회입니다. 알렉스 강한 공격. 받아내기 힘들군요. 홍민기 선수가 바닥을 칩니다. 아, 양진웅 감독이 지금 불이 단단히 났어요. 공격 이후에 수비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성공률이 좋은 강병모. 두 개 이상의 서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죠. 다시 한번 기회. 시간차 백어택 강병모 안쪽에 떨어뜨리는군요. 포효합니다. 네, 강병모 스코어 서극점차 7대4. 네, 길게 한번 루틴을 가져가면서 8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강병모의 서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자, 한 번은 대각 한 번은 밀어서 놨는데. 네, 그렇죠. 본인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아쉬운 표정이네요. 스코어 7대5 두 점차. 그리고 세터 최진성. 세팅 점프도 좋았네요. 지금 알렉스의 완벽한 호흡. 지금 두 선수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멋진 조합이었습니다. 이런 건 알더라도 방어가 힘들죠. 스코어 서극점차 8대5. 그리고 알렉스의 서브 바깥쪽에 떨어지네요. 지금 3세트 초반 경희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홍상혁. 자, 홍상혁도 오늘 서브 포인트가 있었어요. 스코어 2점 차에서 홍상혁 강한 서브 그대로 넘겨버린 이승호. 방어가 됩니다. 최진성의 움직임 좋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연타로 문종혁 득점 한 점 차입니다. 오늘 문종혁과 이창진이 많이 부딪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홍상혁의 서브. 아, 이게 범실이 나오네요. 스코어 두 점 차. 주공격수인 문종혁에 대한 마찬가지 또 주장이죠. 경희대학교 이창진 선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군요. 대각으로 조금 길지 않나요? 류성주의 공격은 좋았습니다. 다시 방향 보면서 백어택 강병모 살짝 넘기고 다시 정돈됩니다. 그리고 류성주 다시 한번 왼손. 아, 블락을 뚫어냈군요. 이게 또 방어가 됩니다. 마찬가지 왼쪽에서 넘어가지 않은 공 이창진. 그리고 강병모 백어택.
터치네트가 선언이 됐군요. 스코어 10대7. 수비 동작에서 터치네트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득점. 홍상혁 이어서 마무리. 지금은 손주형이 본인의 큰 신장을 제대로 활용을 했군요. 홍상혁이 받은 공이 조금 길게 빠지니까 손주형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 11대7 넉점 차 3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양진훈 감독. 앞서 3세트 초반 범실들이 조금 나오니까 양진훈 감독이 크게 조금 화를 냈어요. 특히나 이 포메이션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 시에 말이죠. 문종혁 선수의 레프트 공격 라인은 여전히 활발히 살아 있습니다. 이창진도 수비에 또 치중을 하게 되면 또 본인이 공격하는데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박태환 선수를 필두로 여섯 명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승호 다시 한번 서브 준비. 네, 8초 안에만 서브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이죠. 또 홍상혁을 봤네요. 높게 약간 길 멀리 형성됐는데 자 일단 접촉은 됐어요. 살려놓고 레프트에서 김정호. 아, 쳐내기가 됐다는 선언이군요. 주심은 경희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합니다. 스코어 12대7 5점 차. 지금 박태환 선수 주장 박태환 선수를 불러서 확실하게 주심도 정돈을 합니다. 김정호의 공격이 쳐내기가 되면서 스코어 5점 차. 다시 한번 이승호의 서브. 아, 여기서 속공이네요. 아,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백시도 아니고 그대로 다른 속공을 넣으면서 넉점 차 12대8. 옵션이 많이 있군요. 자, 방향은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호재가 됐군요. 자, 지금 손주영과 사인이 살짝 맞지 않았던 이승호인데 김정호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5점 차. 네, 행운의 득점이 오늘 좀 많았던 김정호 선수인데 그렇죠.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김정호의 서브. 아인입니다. 김정호의 서브 득점. 행운의 득점에 이어서 서브 포인트. 오늘 강병모도 서브 포인트가 있었고 이제 김정호까지 그 득점 행진에 가세를 합니다. 자, 김정호 다시 한번 강한 서브. 홍상혁 쪽이었군요. 방향은 자 일단 방어가 됩니다. 라이트에서 이창진. 자, 쳐내기는 안 인정되지 않았군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14대9 5점 차. 이창진 선수는 쳐내기를 노렸는데 한양대 선수들이 영리하게 잘 움직였어요. 다시 류성주의 서브 기회. 아, 서브 범실. 마지막 착지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너무 앞쪽에서 맞았습니다. 토스가 좀 길게 가면서 스코어는 6점 차. 네, 류성주 선수도 이제 벌교 상구를 졸업한 이제 올해 3학년 선수.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주성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그대로 넘겨버리네요. 이런 게 이제 세터의 역할인데요. 최진성 선수의 득점. 스코어 5점 차 15대10. 한때 이제 세터와 리베로 기근 현상에 시달렸던 V리그인데요. 올해도 남자 배구 드래프트에서 많은 선수가 프로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프트 강한 공격 강병모. 강병모 하면 여지 없네요. 강병모 선수도 이제 3학년. 그리고 이창진의 서브. 아, 역시 홍상혁 쪽인데 좀 불안했어요. 기회는 경희대학교에게.
편안한 점프 토스 그리고 속공 여기서 받아내지 못하네요. 알렉스의 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류성주 선수의 리시브가 있었는데 좀 멀게 멀리 뻗어갑니다. 7점 차까지.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양진웅 감독. 네, 한양대 오늘 2세트에는 충분히 좀 기세를 잡을 뻔했고 듀스 게임에서 26대 24로 내줬기 때문에 3세트 결과는 또 알 수 없었습니다만 스코어가 지금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불과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경기를 또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문종혁 선수도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인도 올해가 이제 마지막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또 기대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창진 선수의 서브. 강한 공격 천액이 득점이 됩니다. 류성주 선수의 왼손 공격. 스콘 6점 차.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홍민기. 세팅 그리고 강병모의 시간차. 스코어 다시 7점 차 그리고 강병모의 서브입니다. 자, 한양대는 이제 9월 20일이죠. 명지대학교와의 경기가 또 남아 있고 경희대는 이걸 넘기지는 못하네요. 19대 11. 경희대는 또 홍익대 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홍익대 홈 경기이기 때문에 1위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오늘 경기 일단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19대 11. 최진성, 문종혁입니다. 접촉이 되지 않았군요. 그대로 아웃이 선언되면서 20대 11. 계속해서 강병모의 서브. 강한 서브가 길게 뻗어갑니다. 서브 범실. 하지만 아쉬운 표정은 없군요. 강병모 선수. 8점 차. 그리고 주전 세터 최진성의 서브. 아, 여기서 속공. 지금도 이승호와 알렉스인데 알렉스 선수가 평소 경기 전에도 이승호 선수와 이 속공에 대한 합을 굉장히 많이 맞춰보더군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서브를 위해서 15번 김재광 선수를 투입합니다. 신입생이고 신장 178에 레프트 평촌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길지 않았나요? 속공에 대해서 또 대비가 돼 있었고 손주형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큰 키로 막아냈습니다. 22대 12 10점 차까지. 다시 한번 1학년 김재광 선수. 이번엔 넘기지 못했군요. 스코어 9점 차. 그리고 홍상혁의 서브. 자, 이승우 점프 토스 그리고 레프트에서 자 살짝 위태위태했어요.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백어택 강병모 블락에 걸리는군요. 22대 14. 박태환의 블락 성공. 지금 물론 백어택이긴 했습니다만 강병모 선수도 조금 더 다른 각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 리시브에서 또 흔들리네요. 리시브 범실 22대 15 7점 차. 김찬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3세트 현재 22-19 7점 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선수들이 살짝 또 긴장이 풀린 것 같으니까 김찬우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집중하자 이거죠. 이제 프로 진출을 앞둔 아직은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장 이창진 선수와 함께 집중력을 다시 한번 이행 코치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타이밍 싸움이 초반 관건이라고 하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되겠죠. 여기 속공. 자, 정돈 된 채로 레프트에서 김종호 다시 한번 점프 토스 그리고 후위에서 강병모 넘어가지 않았네요. 포히트가 됩니다. 공이 넘어가지 못했고 한 번 더 접촉을 하면서 포히트 22-16 6점 차. 아, 네트 너무 붙였나 싶었는데 이걸 또 이승호 선수가 잘 요리를 해냅니다. 손주형의 마무리 23-16 그리고 이승호의 서브. 이승호 선수가 참 재능이 좋군요. 아, 행운의 서브가 들어갔고 유성주의 공격 블락에서 안고 떨어졌던 김정호와 손주형 그리고 류성주의 득점. 스코어는 23-17입니다. 6점 차. 자, 최다 점수 차가 이제 10점이었는데 그만큼 배구가 이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흐름이 또 살짝 한양대학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점수 차가 컸고 올 컨디션이 좋아요. 경희대학교 선수들. 다시 김정호의 득점. 세트 포인트. 김정호 선수도 오늘 서브 득점이 한 점이 있었죠. 아, 힘이 들어갔네요. 토스가 조금 앞으로 쏟아지면서 서브 범실 24-17 여전히 세트 포인트. 그리고 류성주의 서브. 아, 2-2 선언됩니다. 류성주 결국 오늘 서브 득점을 한 점을 만들어내네요. 류성주의 서브 포인트 5점 차 24-19. 세팅 그리고 레프트에서 천혜기 마지막 득점이 나오네요. 25-19로 3세트마저 경희대학교가 가져오면서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8승 2패 승률상으로는 인하대와 동률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네요. 한양대는 이렇게 되면 3승 7패 하위권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한양대도 명지대학교 경기가 남아있고 경희대학교도 홍익대 1위 팀과의 원정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리그 마지막까지 선수들 부상 없이 좋은 마무리하길 기대하면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남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 중계를 한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여러분들께 이 대학 선수들의 프로배구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죠.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 맞았다. 네? 공 한번 맞았다. 아이, 괜찮아요. 저번 주에는 한양대가 이기...